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드투자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어제 이제 흥국 FNB와 같이 이제 좀 기간 조정 이후에 이제 아래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 어제 흥국 FNB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고 꾸준히 수익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종목 푸른저축은행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이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금융기관으로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 편의를 이제 도모를 하고 있고 중산층 및 서민의 저축 증대를 하기 위해 1972년에 제정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예금과 대출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 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발전을 지속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로 이제 중금리 신용대출과 이제 시중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대출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금리 인상 이슈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은에서 이달 25일 기준금리 인상을 예정을 하고 있고 추후에 이제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이제 수혜 관점, 이제 은행주라든지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좀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꾸준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많은 유부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저축은행 업계 내에서도 이제 상위권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과거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이 급등 사유는 이제 정치 테마 프리미엄이 붙어서 좀 강한 시세를 조금 내주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 이제 최종 후보로 이제 당선됨에 따라서 이런 대선 레이스에서 이 지지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향후에 충분히 이제 수혜를 좀 바라볼 수가 있는 관점에서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종목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크게 급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저점에서 요 고점까지 불과 한 달 만에 200% 이상 조금 수익이 났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조금 이슈가 나왔을 때 조금 변동성이 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개별 종목 장세에서도 충분히 조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좀 눌러준 다음에 어느 정도 라인을 지켜줬지만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째 긴 기간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현재 12,000원 구간에서는 쌍바닥을 한번 잡아준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을 노려보고 있는 좀 머리를 들어 올리고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장 초반에 어느 정도 음봉, 이제 양봉에서 종목을 부르고 음봉에서 눌러줄 때 매수를 해라. 이런 부분 좀 참고해서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을 잡아줬던 지지 구간인 12,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박스권 내에서도 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16,0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6,000원 부근에서는 절반 정도 수익을 챙겨놓고 뭐 17,500원, 18,000원, 20,000원 요 라인까지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현재 분할 매수 관점은 충분히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푸른 저축은행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